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주동호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공은 경제학이고 현재 4학년입니다. 일단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그 학교 정보를 통해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기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갈수 있다면 그래서 제가 한번 지원을 하고 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재밌어요. 저희 가촌대학교는 서울과 가까워서 많은 것다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그 놀라운 게 있는데 한국 카페가 아주 예뻐요. 작은 카페라도 디자인이 너무 특이해요. 제가 코로나 터질 때 한국에 왔어요. 그때는 제가 느낀 게 한국에서 많은 사람이 다 집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가격리 필요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서는 배달만 시키게 되고 이런 계기로 인하여 배달 문화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향 음식 너무 그리워요. 그 관동 음식. 그래서 제가 배달시키면 무조건 혹시 완통면 아세요? 완타면 그리고 새우 참편 이런 거는 다 관동 음식인데 제가 그거는 먹고 싶어요. 저희가 준비한 음식이 이제 우육면이랑 만두와 양꼬치 맞죠? 네, 네. 그렇게 준비해드렸는데요. 일단은 먼저 한번 드시면서 천천히 얘기 한번 해볼까요? 맛있어요. 우육면 맛은 좀 어때요? 양꼬치랑? 양꼬치 真的很有嚼劲，而且它味道很不错。홍콩음식추천드립니다。홍콩음식은이런비슷한게있는데근데또완통면참평그한국말로참평이라고하는데중국어로장粉장粉라고해요。그것도맛있어요。제가 얼마 전에 그 잠실에 있는 홍콩 음식 먹어봤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서 엄청 길고 제가 오래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거 참평, 새우 참평 추천드립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탕후루는 어렸을 때 많이 좋아하는데 탕후루 그 과일은 그냥 이렇게 작은 것만 있었는데 근데 제가 한국에 왔어. 탕후루는 엄청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제가 놀랐어요. 뭐 딸기 탕후루, 뭐 과일, 뭐 감귤 이런 거다 있는데 제가 중국에서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주 신기했어요. 5점 만점이면 4점 드리겠습니다. 就是它那个牛肉面的话，它很有嚼劲，也味道也很不错，而且。 就是它汤也没有那么浓，所以我觉得比较喜欢。然后羊骨鸡的话，它的味道也很好吃。然后那个虾饺，就是感觉就是我在广东的时候经常吃到的东西，我觉得比较可以，我可以给你推荐这个。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인데요. 중간에서도 긴장하지만 근데 재미있어요.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음식도 맛있어요. 그 한국에서 오고 싶은 중국인 그리고 신입생 그리고 많은 중국인 유학생들분들께 사실 저희 유학생활은 힘든 점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한국말 못한다고 생각해서 말을 못 거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제가 느낀 게 낯선 사람 앞에서 말 먼저 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좀 아무래도 한국말 못해도 먼저 말을 해야 나중에 잘할 수 있어요. 그래야 유학생활도 재미있고 많은 한국인 친구도 사귈 수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제 한국어 공부 방법이 알고 싶으시면 연락주세요. 같이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